1996년 11월 1일 생으로 현재 만 27세인 이찬원 씨는 표정부자로 유명하며 그의 당시 이미지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릴 적 스타킹에서는 꺾기 신동우로 불리며 SBS에서는 노래만 부르면 꺾어버리는 미친덩잎 이찬원 어린이라고 소개되며 그의 영상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초등학교 시절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아이돌급의 빛나는 외모와 함께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다 는 인사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찬토실프라는 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편스토랑을 통해 공개된 그의 자취남 일상에서 많은 이들은 역시 집밥의 달인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평소 요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며 그의 집에는 자신만의 나물을 재배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찬토나물방에서 그는 다양한 나물과 허브를 정성스럽게 키우며 이를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그가 얼마나 요리와 자연을 사랑하는지 또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열정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에게는 이찬원 씨의 찬토나물방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재배한 식재료로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진정성과 행복은 그의 얼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은 이찬원 씨의 이러한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자신의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의 따뜻한 마음씨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팬클럽, 찬스, 회원들이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2,6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팬들의 마음을 담아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청각장애인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깊은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찬원의 기부 소식은 그의 음악 경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따뜻한 인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그의 음악이 담고 있는 따뜻함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이달팽이 회장 김민자는 이찬원과 그의 팬클럽의 기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부금은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지원 및 청각재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세상의 소리와 음악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이번 기부는 그가 가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통한 사회적 기여까지 이찬원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과 선행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넓은 사회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